한번 결혼을 했다 깨진 분은 재혼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운이라든가 직장 승진 횡재 사업적으로 대박운이라고.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삼천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축년에 대박이 나는 띠, 또 재수가 있는 띠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봤어요. 호랑이띠, 말띠인데 호랑이띠, 말띠 중에서 자기 사주가 뜨거운 사람 이런 분은 무조건 올해 대박이 납니다. 호랑이띠, 말띠가 아니래도 사주가 너무 열기가 센 분은 신축년에 이 얼어있는 물로 다 이 화기를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올해 굉장히 재수가 있다고 보고 27 을해생 돼지띠 금년에는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있는 해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경사가 있고 승진수가 있고 칭찬받을 일이 많고 횡재수가 있습니다. 27. 또 36 호랑이. 호랑이 자체는 띠가 병인생인데 이 자체가 불바다예요. 병인생. 그래서 호랑이 병인생은 총각처녀는 장가를 갈 수. 결혼을 한 분이라든가 뭐 지금 연애를 하는 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신수가 굉장히 강하게 비친다. 45세 뱀띠 정사생. 뱀띠 자체는 이게 12가지 재주를 부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금년 수정 같은 경우는 그 이 뱀띠 정사에 굉장히 강한 불이 있기 때문에 금전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 부동산 또 자영업자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4살 잔나비. 잔나비 자체는 여자분은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타고 또 이게 신의 기운이 많은 분들이 잔나비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잔나비띠 중에 54살 잔나비는 금년에 사고 팔고 매입하고 뭐 주택을 당첨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하는 일이 잘 됩니다. 45 뱀띠 정사생은 똑같은 54살 잔나비하고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결혼을 했다 깨진 분은 재혼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운이라든가 직장 승진 횡재 사업적으로 대박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살 임술 개띠. 40살 임술 개띠는 부동산 쪽으로 대박 사고 팔고의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상속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어떤 물건을 잡아놨으면은 금년부터 3년간 대박운을 칩니다. 49살 개축. 개축이 소띠인데 이제 이 소띠 자체는 원래 애군이 많고 일복이 많고 일만 쎄빠지게 하고 돈복이 약하다 이러는데 올해 49살 개축생 소띠는 명예가 올라가고 운이 대기라고 재수가 있는 한 해라고 봅니다. 대박을 치는 해다. 소띠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나가는 삼재인데 무슨 대운이냐 이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투자, 투기 이런 걸 하는 시기고 주식을 하셔도 재물이 늘어나는 수가 있고 또 58 갑진생 용띠. 여자나 남자나 갑진생 용띠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이혼율이 남자분한테 많은 걸 봤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오는 해고 나간 금전이 들어오는 해다. 그리고 뭐 받을 돈이 있으면 올해 내년 후년 강하게 독촉을 하시면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횡재수 사고 팔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는 해다. 67세 을미생 사업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장사가 잘 되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수전이고 또 이래서 사고 파는 일 뭐 상속 횡재 사업은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한 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